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취재 이어집니다.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은 유시원 부부.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았던 두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적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법정에서 맞대면을 하게 된 두 사람. 부부간의 낯뜨거운 사생활까지 낱낱이 공개할 정도로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배우 류시원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내 조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상태인데요. 폭행 사실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두 사람은 피의자와 증인 신분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공판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분간 휴정이 됐는데요. 재판의 공개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공인으로서 부부간 민감한 얘기가 다수 있으니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1년 반 동안 피고인이 언론을 통해 나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내의 의견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류시원의 폭언과 폭행 여부에 대한 내용이 거론되는데요. 남편은 평소에도 폭력 성향이 있었고 습관적으로 욕설을 자주 했습니다. 그날도 나에게 폭언을 하며 뺨과 머리를 쳤습니다. 조모 씨는 부부싸움 중에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엔 내가 웃음냐, 까불지 마라 등 폭언을 하는 류시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게 류시원 측의 입장입니다. 부인이 혼인기간이 짧다 보니까 재산분할을 받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폭행이 인정이 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양육권을 인정받는 데 아무래도 유리하게 될 테니까. 류시원 측에 의하면 아내 조 씨 측이 요구한 위자료는 재산 분할금과 합친 37억과 월 300만 원의 양육비라고 합니다. 고소의 주된 내용인 위치 추적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남편 류시원은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나를 감시하기 위해 GPS를 부착한 것입니다. 아내는 전화를 10번 하면 10번 다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출장이 많은데 연락이 안 되면 불안했습니다. 조 씨는 류시원의 의처증을 류시원은 조 씨가 가정에 소홀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류시원은 아내가 보낸 휴대전화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고 했더니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을 40초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왔더니 나와 아이를 두고 새벽에 집을 나가더군요. 아이를 달래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는 걸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해서 저는 친정으로 간 겁니다. 남편은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언쟁을 직접적으로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조 씨의 그 신문 과정에서 그 류시원 씨의 변호인 측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이번 그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조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조 씨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당시 남편의 외도가 있었고 심지어 집으로 그 여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내 휴대전화에 있는 친한 동료들과의 투샷 사진을 보고 그 모든 여자와 외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나 몰래 내가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내용을 100여 차례나 녹음해왔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자주 늦은 시간에 외출을 했고 한번 외출을 하면 남자 명함을 여러 개씩 받아오니 걱정이 됐습니다. 양측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판사는 합의에 대한 의사를 물었는데요. 합의 가능성은 0.01%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연예계에 미련 없습니다. 앞으로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검사는 피고인 류시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양측의 날선 공방전은 결국 부부간의 낯뜨거운 사생활을 폭로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판이 끝나고 나온 두 사람 모두 많이 지친 모습이었는데요. 뭐 하고 싶은 얘기를 100% 다 하진 못했지만 예, 그래도 제 소신껏 성실하게 임했고요. 아마 판결에서 제 진심이 통했기를 진심을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재판 과정 속에서 어떤 증언들이 오고 갔는지 두 분이 이렇게 뭐 제 입으로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별로 없어서 네. 예, 어찌 됐든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자제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지만 버티고 있으니까요.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우리 언론 기자님들도 조금 예,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딸과 제 가족을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이번 고소에 맞서 류 시원은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씨를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과 관련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